다른 장르에 비해서 재밌는 장치가 많은 보컬 장르인 것 같아요. R&B는 사실 비트로도 장르를 구분할 수 있고 뭐 그 외적인 것도 구분할 수 있겠지만 가사의 내용이라든지. 근데 보컬로만 봤을 때 되게 할 게 많은, 되게 바쁘게 입을 움직여야 하는 재밌는 장르인 것 같습니다. 뭔가 풀어 쓰지 않아도 되는 매력?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은유해서 은유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되게 그냥 진짜 직설적으로 아니면 좀 있는 그대로의 그런 날 것 자체가 R&B의 매력인 것 같아요. 다시 해볼까요? I can give you my full belief. 다시!
Baby, my favorite. 조언들을 듣고 있는 너 완전 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 감사합니다. 저는 곡을 쓰고 노래를 하는 싱어송라이터 지바노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고등학교 때부터 여러 아티스트 분들을 약간 제가 되게 매니아틱하게 좋아하는 분들을 꼭 뵐 수 있는 무대가 이 공간 무대였었는데, 제가 여기서 노래를 한다고 하니까 뭔가 그동안 음악을 잘 해왔나 안 해왔나 하는 숙제 검사받는 기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약간의 그런 떨림을 갖고 무대에 임하고 있습니다. 방금 불러드린 곡은 제 2집 EP For the Few의 타이틀 Belief란 곡이었고요. 다음 불러드릴 곡은 1집 앨범 So Fed Up에 있던 1번 트랙 소프트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선을 넘어선 순간에 지와 이성은 필요가 없네. What would you 네 얘기 안 해서 대답을 찾기를 난 원해. I try not to really think about it. Now what do you keep calling for? Try not to. Now what do you, yeah. Try not to really think about it. Now what do you keep calling for? Try not to. Now what do you. 이성은 필요가 없네. 오로지 우리 얘기 안에서 해답을 찾기를 난 원해. 잠깐 숨기지 못한 표정은 애매한 미소를 띄워놔. 잠깐 숨기지 못한 나를 들으러 봐해. 오히려 아끼는 게 맞아. 말을 늘어놓을 바엔 오히려 아끼는 게 맞아.